둘 다. 믿음이 없어. 경남은 저를 탈락자로 지목했고 박은지 씨는 저랑 안 맞습니다. 아무도 믿지 않아요. 카레점 메인 매치는 폭풍의 딜레마입니다. 게임 제목이 뭐 이래? 화이트, 레드 팀으로 나뉜 플레이어들은 각자 콩을 10개씩 받는다. 많은 콩을 낸 팀이 해당 라운드의 승리. 한 팀이 3라운드를 먼저 이기면 게임이 종료된다. 이긴 팀에서 가장 많은 콩을 남긴 플레이어가 우승자. 진 팀에서 콩을 가장 적게 남기면 탈락 후보가 된다. 빨간 공을 뽑으신 플레이어는 레드팀, 하얀 공을 뽑으신 플레이어는 화이트팀입니다. 지금부터 15분 동안 플레이어 분들은 자신의 콩을 팀을 위해 몇 개를 낼 것인가를 결정하여 콩을 병에 넣어주십시오. 단독 우승보다는 공동 우승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콩 개수를 맞, 최대한 맞춰. 콩 개수를 세 번 더 맞추는 거예요. 이긴 팀이 돼서 가넷으로 교환할 수 있는 콩의 숫자가 똑같았으면 좋겠다. 마지막 갔을 때 우리가 콩이 아예 없더라도 콩이 빵개일 경우라도 공동 우승을 목표로 공동 우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. 자, 현실적인 얘기를 합시다. 만약에 내가 여기를 1등을 만들어줬어. 네. 그러면 난 여기랑 똑같이 나누는 거야. 가넷이든 뭐든. 오케이? 자, 일단은 별 무리수가 없는 한 하나만 내. 콩을. 우린 무조건 연결해놓은 쪽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. 바뀌면 내가 바뀐 대로 또 얘기를 해줄게. 하나만 내라. 근데 우리가 네 개를 낼 수도 있어. 만약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. 연계 낼 것이냐, 네 개 낼 것이냐. 만약에 우리 네 개 낼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다섯 개를 해. 오케이. 다른 방법이 없어요. 일단 우리가 살려면은 산민 오빠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두 개 하나 할까요? 자, 일단 우리 그럼 네 개.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. 네 개 하나. 플레이어분들은 한 번씩 콩을 넣어주십시오. 1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. 1라운드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1라운드는 화이트 팀이 콩 3개로 화이트 팀의 패배입니다. 레드 팀이 1승하셨습니다. 아우, 3개밖에 안 넣으셨네. 간보기. 그러네. 제가 연계 낼게요. 선배님이 연계는 많이 내요. 아, 연계 낸다고? 무조건 입하면 이겨야 돼.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. 아홉 개. 플레이어 분들은 자, 내가 다섯 개 낼게. 두 개 내. 내가 다섯 개 낼게. 그럼 오케이? 네. 이 결과 진짜. 2라운드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2라운드는 레드 팀이 콩 0개로 레드 팀의 패배입니다. 화이트 팀이 1승하셨습니다.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. 넌 몇 개 낼 거야? 이 다섯 개 낼 거라고. 두개 더 넣어. 우리 8개 넣어. 지금이 중요하니까. 난 3개 하고 왔어, 지금. 그러게. 응? 이렇게. 야. 오케이. 3라운드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3라운드는 화이트 팀이 콩 두 개로 화이트 팀의 패배입니다. 레드 팀이 2승하셨습니다. 저기서 잘 체크해서 얘기해줘. 나도 얘기해줄게. 그러면 여기 말고 쪽지 났어?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서 갈 생각입니다. 2인 연맹, 이상민 선배님과 저의 팀플로 가야죠. 만약 우리 4개 낼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5개를. 오케이. 무승부가 되면 예. 둘 다의 콩을 낸 개수가 공개가 돼요. 공개 하나입니다. 무승부가 되면? 예. 무승부가 되면 개수를 안 밝히니까 저는 저 팀한테는 하나 낸다고 하고 안 냈어요, 저는. 팀은 제가 하나 쓴 줄 알죠. 근데 저는 안 썼어요. 우리 5개 낼 거라고? 더 넣어. 우리 8개 넣어. 3라운드는 콩 2개로 화이트 팀의 패배입니다. 상민이 형께서 우린 8개를 낼 거다 해서 저희는 안 끌렸는데 2개밖에 안 냈더라고요. 성규가 과연 정말 1등으로 끝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좀 걱정이었고
나는 우리 집에서 내 스스로가 살아남을 때 최대한 많이 갖고 살아남아야 배신을 내가 한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콩을 쓸데없이 많이 뿌릴 이유가 없었고. 현재 레드팀이 2-1로 앞서고 있습니다. 하지만 화이트팀의 콩 보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승부는 4, 5라운드를 모두 지켜봐야 알 수 있겠군요. 우리 그러면 그냥 간에 욕심 버리고 이길래? 공동일 다 내버려져 그냥. 일단 기본적으로 쪽쪽은 아까 말했는데 자기네가 간에 다 써도 우리를 간에 쓰면 우리가 얘기를 못 먹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니니까 뭔지 안 덤벼. 아니야. 아, 이번 쟤네 승부 걸어. 안 건다고? 이번 안 걸어. 화이트 팀은 4라운드에 몇 개의 콩을 낼까요? 4라운드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이건 운인 것 같아요. 저쪽에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, 올인했느냐, 아니면 한번 쉬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내느냐. 저쪽에서 한 타임 쉴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 생각을 일단 가장 먼저 믿죠. 4라운드는 레드팀이 승리, 레드팀이 상승으로 4대전 콩의 딜레마는 레드팀이 이긴 팀이 되었습니다. 아... 일단 오늘 게임은 끝나고도 이해가 안 되네.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. 화이트팀 1승, 레드팀 3승으로 레드팀이 이긴 팀이 되었습니다. 우승자는 이긴 팀에서 남은 콩이 한 개로 가장 많은 성규씨입니다. 하... 이게 참... 둘 다 믿음이 없어. 경남은 저를 탈락자로 지목했고 박은지 씨는 저랑 안 맞습니다. 아무도 믿지 않아요. 아 진짜 성규는 진짜 못 날려요. 진팀이 된 화이트팀에서 남은 숫자 합이 가장 낮아 탈락 후보가 된 플레이어는 차유람 씨와 홍진호 씨입니다. 공동체 하위가 나왔으므로 우승자가 탈락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탈락 후보를 결정해 주십시오.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배웠어요. 콩 까지 마라. 콩 까지 마라. 은혜를 갚아야 될 것 같고. 저번 주에 홍진호 씨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. 차유람 씨를 탈락 후보로 정하겠습니다. 좀 힘 빠지네요, 지금. 알면서도 당한 기분? 탈락 후보는 차유람 씨로 결정되었습니다. 단독 우승자가 되신 성규 씨는 생명의 징표를 두 개 얻게 되었습니다. 생명의 징표를 사용해 본인과 함께 데스매치에서 제외된 한 명을 선택해 주십시오. 저는 진호 씨한테 드릴게요. 진호 씨한테 드릴게요. 안 되겠네. 성규 안 되겠어. 성규가 저를 이렇게 좋아했네요. 난 성규가 이해가 안 가. 성규가 왜 그럴까? 왜 그럴까요, 언니? 면접권을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하지만 저도 이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. 진호 형을 제가 면접권을 주면 유람 누나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상민이 형이겠죠. 이상민 선배님이 저쪽에서 배신을 하셨잖아요. 정보를 올리고 저에게. 저는 상민이 형이 유람 누나 데스매치를 가길 바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. 두 분은 데스매치에서 제외되며 9회전 게임에 진출하게 됩니다. 그럼 차유람 씨가 데스매치 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각 플레이어들의 간의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플레이어들의 간의 수는 박은지 씨